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법무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일본 법인과 귀속재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231-25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고 피고가 대한민국입니다. 파기 환송됐죠. 그 농어촌공사가 진 거죠. 내용 보시죠. 이 사건 이제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미등기가 등기가 안 되는 상태였는데 토지 지정을 보니까 일본 법인은 동산 농사 주식회사의 소유로 등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농어촌 공사는 이게 좀 등기도 안돼 있고 누가 주인지도 모르는 상태이니까 그래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이거를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아 이거 일본 법인인 동산 농사 주식회사라는 일본 법인 소유니까 아 이거 해방 전의 땅이니 그래서 귀속재산인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 귀속재산이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다 그래서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결정을 하고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이 귀속재산 처리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정부나 국민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동산 대한민국 내의 재산은 귀속재산이기 때문에 20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해서 처분하고, 매매가 안될 경우에는 국유로, 무상으로 국유로 편입한다. 요게 이제 귀속재산 처리법이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이, 지분이 일본 정부 국민 단체가 소유한 것이면 그 지분만 귀속되고, 그 소유 재산은 귀속재산에 제외된다. 이것도 귀속재산제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동산 부동산이 이제 일본 정부 국민 단체가 법인도 포함해죠 소유한 부동산일 경우에는 귀속재산으로 다 포함되는데 국내에서 설립된 회사 또는 뭐 단체 이런 거에 주식이나 지분이 일본 정부 거면 그 주식이나 지분이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은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일본 법인이라고 토지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일본 법인이라고 해도 이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면 그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아니고 그 법인의 지분만 귀속재산인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지금 대부 문제가 된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일본 정부 등의 대한민국 내 재산은 귀속재산이 맞다. 그런데 일본 정부 등이 소유한 국내 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은 귀속재산이고 그 영리법인의 재산은 귀속재산이 아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거죠.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 국내 설립 법인이에요. 국내 설립 법인의 일본 소유, 일본 종민, 일본 단체의 지분과 그 주식은 귀속재산이지만 그 지분에 있는 그 법인의 재산은 귀속재산이 아니라.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 소유라는 이유로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 대한민국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법인 소유라는 이유로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일본 법인 소유가 다안 되는 게 아니라, 동산 농사 주식회사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둔 법인이라면 귀속세세 아니지만, 일본에 소재의 법인이라면 귀속세에 해당한다. 요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귀속재산 처리법을 이렇게 보면,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귀속세 아니라는 것인데, 이 동산 농사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면 원고 말이 맞지, 원심이 맞지만, 일본에서 소재한 법인이라면 귀속세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해야지, 그걸 안한 것은 심리 미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대장에 이렇게 일본 뭐 회사라고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설립된 거라면 귀속세는 아니고 일본에서 설립된 거라면 귀속세는 맞다. 왜냐면 일본 단체가
왜냐면 국내 재산이니까. 근데 결국 이렇게 미등기된 부동산이나 등기된 부동산에 소유자 일본 법인일 경우, 단체일 경우 소재지가 그 법인의 소재지가 주된 사무소가 일본이라면 귀속재산이 되는데 소재지가 대한민국이라면 그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면 그 지분만 귀속재산이고 부동산 귀속이 아니죠. 따라서 이 귀속재산에 관련해서 이렇게 등기부나 이런 거에 법인이 나와 있다면 반드시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가 어딘지까지도 같이 심리를 해야만이 귀속재산 여부가 판가름이 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귀속재산에서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쟁점이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